여러분,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주택법은 내용이 적고 문항수는 많이 출제됩니다. 7문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전략적으로 주택법을 좀 집중 공략하셔가지고 7문제 나면 최소 5문제 이상 맞추도록 공부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403페이지부터 들어가 있는데 1번부터 보죠. 주택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거리에 돼 있죠? 1번. 준주택. 준주택은 세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기노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기노. 그리고 나서 연상하셔야 됩니다. 다중생활설, 기숙사, 노인 복지택, 오피텔 이렇게. 그래서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마다 건설되는 1세당 주거전입력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사, 지방사 건설한 주택 중 바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전입면 1호 1세당,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읍면적이라면 비수도권 중 도시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국가의 재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이란 자금을 집어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1호 1세당 주거전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죠. 다만 수도권이 아닌 읍면적의 경우는 주거전면적 1호 1세당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십시오. 3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 난방, 통신 이런 거 말한다. 이건 기간시설이죠. 기간시설. 통자. 그래서 기간시설을 잘못 썼죠. 간선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이죠. 그 다음에 방범 설비는 바로 복리시설 해당하지 않고 부대시설이죠. 그래,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는 담장, 그 다음에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의 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설비, 방범설비,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주민공동설, 주민운동설, 근린생활설,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들은 다 복리시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간선시설, 그 다음 부대시설, 기간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해설에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해설을 좀 봐주시면 돼요. 405페이지. 2번. 공동택의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는데요. 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에 세대수가 증가한 리모델링 할 때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나갑니다. 이때 변동,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킬 내용은 사업비도 포함돼.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해설을 보시면 세대수 증가인 박스 안에 리모델링 수립 시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될 내용에서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건축물의 권리 변동 명세, 조합원 비용 부담, 사업비, 조합원의 의자에 대한 분양계 이런 것들이 그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가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번 전원. 그 다음에 2번. 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이거 받으시면 되고. 4번.
이 리모델링이 대수선형 리모델링도 있고 중추경 리모델링인데, 중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 승인 검사 받고 나서 15년이 지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중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중추경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성 확보와 중에서 안전 진단을 요청해서 실시하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수직 중추경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기존 층수가 14층이하다 그러면 최대 2계층까지만,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3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십시오. 해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406페이지 여러분은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리모델링 주체하는 리모델링하는 세력이다 그때는 바로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만약 리모델링 주택점을 만들어서 간다면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우격으로 각 50%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체는 75죠. 동시권이고요. 한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우격권은 각 75%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숫자를 잡아두시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낼 때에 동의를 했던 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는 동의 철회할 수 없다. 해설을 잘 받으십시오. 407페이지 3번 용어 정의 따를 때 주택, 여기서 포인트는 주택법령상 그다 포인트 잡아요. 주택법령상 주택은 6개 있죠. 단독 3개, 공동 3개 알죠? 그래 거기 해설 보면 주택법령하고 건축법은 달라요. 그래서 건축법은 4개인데 그 주택법은 공간 기수가 빠져서 3개다. 이걸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택으로서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가 있고 공동택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이런 것들 받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기숙사,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준주택이죠. 공간은 주택 아닙니다. 주택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4번 보시면 이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 A정도로 분류됐다. 애정 8 이렇게 해봐라 그랬죠. A정도는 8m 이상으로 분류되면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되지 하나의 주택을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네요. 일반 도로는 20m 그쵸?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 단위로 보선 안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3번. 이것들은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3번 틀렸죠. 2번, 단독택에는 다가구택이 포함되죠. 다가구택, 단독택 있잖아요. 3번 공동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수화가 포함된다. 주택법에서 기수화는 공동택이 아니라고 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주택법상 공동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건축법상 공동택 네 가지 있죠.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기수화 주택법하고 건축법 비교해서 꼭 정리해 두세요. 4번 하나의 주택이란 부속된 토지 포함된다 그래야 되죠. 제외된다 틀렸고. 5번 어린이터 그리고 근린생활설 유치원 주민운동설 여기까지는 복리설이죠. 지역난방설은 부대설이죠. 그래서 그거 틀렸죠. 밑에 해설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409페이지 5번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기출문제 보면 용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5번만 보죠. 5번 보면 수도권에 속하는 읍면적,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31개 시군은 많은데 수도권에 속하는 경우 그 땅이 읍면적이라도 국민주택은 반드시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야 합니다. 그래서 100이 틀렸어요. 85로 바꿔야 되겠죠.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요.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민영주택이 뜻이 뭐예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그러니까 1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틀렸고.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면적이 1세대당 80평부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꼭 맞습니다. 국가 지방사업자치 한국수도공사 지방공사가 수도권에 있다가 건설했다. 주택을. 1월 1세당 주거 전면이 85평부터 이하다. 그러면 국민주택이고 초과한다. 그러면 민영주택이 되죠.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월 1세당 주거 전면적이 85. 비수도권형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100점부터 이하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이런 소리는 필요 없는 소리죠. 뒤에 싹 줘버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공동택입니다. 공동택의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A100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죠. 공용부분 면적은 제하죠. 주거 전면을 계산할 때. 그런데 반해서 단독주택이라는 건축물의 주거 전면적을 계산할 때는 바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하층 면적을 제하고 합니다. 다만 지하층이 거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때 거실로 사용되는 지하층 면적도 주거 전면적, 단독택 주거 전면을 계산할 때 포함되죠. 그래서 4번은 다세대란 말 대신에 단독주택으로 하면 좋겠네. 5번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공동택이니까 공동택의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A100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데 공용 부분의 면적, 공용 면적은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줘야 되죠. 공용 면적이 뭐예요? 복도 계단 같은 것이죠. 이런 공용 면적은 주거 전면적에서 포함된다. 틀렸어요. 죄.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는데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던 거죠.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폭 몇 미터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 주택으로 본다. 20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되죠. 그래서 10을 20으로 하면 옳은 질문 되겠고 2번 공급한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은 그로서 공급별 세대수는 최소한도 300세대 이상은 배치하고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 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만 공급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죠. 300세대로 해야 되죠. 3번 세대운영 공동택이란 구분된 공급마다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죠. 있는이 틀렸죠. 그 다음에 5, 4번 마지막에 도시형생활택에 해당한다. 도시형생활택은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서 도시형에 건설된 것으로 바로 세 가지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있잖아요. 그래서 500세대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은 도시형생활택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300세대 미만일 때만 해당하죠. 5번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10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은 공동택이 건설지가 공공택지니까 밑에 1번부터 그 10번까지 해설해 놨죠. 그런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 용지면 공공택지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8번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8번은 그 폭 15m짜리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 주택을 볼 수 있고 하나의 주택을 보아야 되죠. 20m가 나와야 되죠.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자 주택법령상 공동택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복되고 있으니까 2번만 보겠습니다. 아까 다 했던 것이죠.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는 입주자 대표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동의를 취하려면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출된 후에는 이미 동의서 첨부해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철회 못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세대군용 공동주택 건설 기준입니다. 건설은 사업계획서 얻어서 건설되는 것이죠. 그때 건설 기준 설치는 헷갈리면 안 돼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이 틀렸죠. 이 세대분용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2번 틀렸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을 좀 유념하셔야 돼요. 세대분용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전체 공동주택 전체수의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되고 세대분용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주거 전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11번. 용어 설명 옳은 거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기억.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 이거 뭐예요? 부대설이죠. 그래서 복리에서 틀렸고. 니은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트건 도시형상할 때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 왜? 300세대 미만일 때만 해당하죠. 300세대 이상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만이 들어가면 맞은데 미만이었고 딱 300세대니까 이것은 해당하지 않아요. 디귿 민영주택은 군택을 제한 주택을 만든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디귿만 맞네요. 넘어가시고 자 여러분께서는 해설에 416페이지 해설에 그 소형주택이 있을 겁니다. 도시형 생활택 중인 소형주택은 올해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소형주택에 대하여 간식에 정리를 해두세요. 자, 원래 원룸형 주택이 있었는데 원룸형 주택을 폐지해버리고 이것 대신 소형으로 주택을 바꿨죠. 개정해가지고 이거 출제가 되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 소형주택 해가지고 바로 소형주택이란 아파트일 때 4세대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는데 세대별 주거전면적 60점 이하인 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하나도 60% 설치하고 주거전면적 30점부터 미만이 60%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고 30점부터 이상이면 60% 제한 부분을 3개 이하 침실로 한 대 침실은 각각 면적이 7점부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침실과 그밖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침실이 2개 이상 세트는 소형주택 전체 세트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지하층에 이 세대를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치해서 안 된다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과 그밖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과 소형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거. 소형주택과 전용면적 85점부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는 있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애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십시오. 자, 12번 문제는 금방 풀릴 수 있으나 통과 아까 했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 예상문제 11번을 보겠는데요. 예상문제 이 공동주택 관리령상 행여가를 받아 세대군용 공동주택을 설치했다 체크. 설치하고 건설은 달라요. 설치는 기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서 세대군용 공동주택을 만들어 넣는 것이고 건설은 신규로 만드는 것이다. 차이점 아십시오. 그래 설치할 때 기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중에 설치하는 그 구분의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면 한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마다 별도 욕실과 부엌과 구분 처리물을 설치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4번과 3번 중요합니다.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하야 된다. 이거 4번 설치하는 세대분용 공동주택은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3번과 4번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험 공부다. 이렇게 5번 꼭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2번 보겠는데
도시형 생활택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형 생활택 뜻 300세 미만이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죠. 그래서 국민택이 틀렸네요. 국민택 규모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시에 따라 건설해야 되죠. 도시에 건설한 국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1소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죠. 그래서 주거 전용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은 유형은 세 가지 있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택, 소형주택 세 가지 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읽어두시고 5번, 2번, 3번, 4번 다 했던 것이니까요. 5번,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축원이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몇 층까지 건축을 허용받느냐? 5층까지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는데 3번은 아까 했던 문제죠. 리모델링 틀린 거 3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전의 공동택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증축하는 경우 증축된 면적은 공동택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얼마까지 증축하느냐? 바로 40%까지 종전면적 대비. 만약 85제곱미터 그 이상짜린 공동택 대상으로 증축한다 그때는 30% 이내까지만 가능하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4번은 보죠. 4번도 아까 했던 문제죠. 자, 그러나 한번 빠른 속도 체크해보죠.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하기 위한 그 주택단지 전체 세대는 몇 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냐? 600세대. 공구별로 구분할 때 폭은 6m 이상 뛰고 각각 공구마다 몇 세대 이상 배치해서 건축해야 되냐? 300세대 이상. 이거 읽어두시고 5번. 5번도 아까 했던 것 같죠? 안 했네. 자, 주택법률상 공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 기억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거. 동그라미 2번 보면 국토교통부장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이걸 수급이라는데 수급을 적정하게 바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서민형 주택이 공택 규모라 하거든요. 사업 취지의 공택 규모를 75%까지 건설케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조합 주택의 경우 주택조합이라든가 고용자에게는 100%까지 공택 규모로 건설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주택조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